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신속 항원 검사와 Q코드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12는 PCR을 하지 않으셨다면 출발 당일 신속 항원 검사를 하러 가셔야 합니다. 6월 11일까지인 다오카 모텔 부근 임시 검사소까지 좀더 움직이셔야 해요. 참, PCR과 ATK 모두 이곳에서 검사가 가능하니 오셔서 선택하시면 된답니다. 평일 이용 시간은 8시부터지만 줌 일은 7시 50분에도 접수를 받아주더라고요. 8시가 넘어도 아직 한산하네요. 가격은 PCR 65만 킵, ATK는 15만 킵입니다. 원페이로도 결제가 가능하고요. 접수 후엔 이렇게 번호표를 줍니다. 그에 맞게 들어가 앉아서 기다리시면 돼요. 그런데 ATK는 PCR에 비해 깊숙이 쑤시지 않아 덜 아파요. 15분 정도 기다리면 직원이 검사 결과지를 직접 가져다 줘요. 여기서 반드시 영문명과 여권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증명서에서 빼박 오기로 사람을 난처하게 만드는 일이 라오스에선 다반사니까요. 네이버 창에서 링크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 사이트가 뜹니다. 국적과 성별, 성과 이름, 생년월일 등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여권번호도 필수입니다. 이제 최종 출발 국가와 출발 일자, 도착 예정 일자를 넣어요. 그리고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체류할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이제 코로나 검사 결과를 입력할 시간입니다. 코로나 검사서는 6세 미만의 유아를 제외하곤 모든 입국자에게 필요합니다. 라오스에서 받은 신속 항원 검사지는 여기선 RAT로 선택하세요. 검사 종류, 음성 여부, 확인서 발급 일자 등을 입력하고 확인서 이미지 파일을 첨부합니다. 비행기 편명과 좌석 번호를 입력합니다. 비행기 편명은 필수이지만 좌석은 아직 배정받지 못한 상태라면 임의로 대강 입력하셔도 돼요. 다음으로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 입력이 필요한데 어느 나라를 방문했는지 먼저 입력하네요.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여러 가지 증상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쉽게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확인서 발급 일자가 지금보다 과거여야 한다며 에러가 납니다. 확인서 발급 일자가 잘못 입력돼서 그걸 바꾸니 해결이 되네요. 자, 드디어 마무리 완료. 대출 전 입력 사항을 재확인합니다. 꼼꼼히 확인 후 제출하기를 누르니 드디어 Q코드 발급 완료입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면 아이도 꼭 검사 후 Q코드를 발급해 주세요. 절차가 간소화되어 빠르고 편리한 입국이 가능해집니다.